상주시 사벌군면에 있는 태강리로 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낙동강입니다. 낙동강변에 자리 잡고 있는 태강리 강촌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아, 앞에 낙동강이 멀리 보입니다. 낙동강이 보입니다. 오른쪽이 낙동강입니다. 오, 코스모스 단지를 조성해 놨군요. 오른쪽 전체가 코스모스입니다. 오른쪽에, 아, 오른쪽 전체가 코스모스 밭입니다. 내려서 좀 찍어야 되겠습니다. 저기 정자 앞에서 세워서 주차장도 있네요. 우와, 코스모스 밭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다리를 건너왔는데 삼풍교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 멀리 낙동강 삼풍교. 삼풍교 이정표가 있네요. 여기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여기 있네요. 여기 쉴 수 있는 휴식 공간도 있고 넓게 코스모스 밭이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전 천지가 코스모스입니다. 와, 코스모스. 여기 멀리서부터 코스모스 밭을 조성해 놨습니다. 저기 멀리서부터, 끝에서부터, 보이는 끝에. 코스모스 밭입니다. 아, 나비들도 많네. 나비들 날아다니고. 경북 상주시 사벌국면 태강리 앞에 왔습니다. 주차도 할 수 있고 잠시 쉬어갈 수 있게 이렇게 시설을 해놨습니다. 여기 마을이 태강리인데 길 이름이 태강물미길입니다. 태강물미길. 천주교 태강성당도 있고요. 여기 성당 같습니다. 지금 수리 중인 성당 같습니다. 마을이 제법 큽니다. 저 뒤에 아주 진산을, 멋있는 진산을 뒤로 하고 오래된 마을 같습니다. 천주교 요람지 이렇게 써있네. 낙동강변에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조금 가서 길 위에 올라가서 강뚝에 올라가서 구경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광장을 조성하고 저기 표지석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낙동강 700리 이곳에서 시작되다. 아, 이렇게 표시석이 되어 있네. 낙동강 700리 이곳에서 시작되다. 여기 태강리 마을 앞입니다. 자연석에다가 글자를 멋지게 새겼습니다. 낙동강의 유래에 대해서 여기 설명을 해놨는데 상주시장님 명의로 설명을 해놨네. 낙동강의 유래라.
낙동강은 영남의 젖줄이자 빛나는 문화를 일궈낸 유서 깊은 큰 강이다. 태백의 황지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수천 산자락을 굽돌고 수만 가닥의 하천과 어울려 온 이곳 상낙 상주의 동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강다운 모습을 갖추었다. 상낙은 상주의 옛 이름이요 낙동강은 그 동쪽에 흐르는 강이란 뜻을 이준이 낙강범을 시소와 택리지 또 연료실 기술에 전하고 있다. 흐르는 물길이 520km, 1300리에 이르되 700리 낙동강 본류의 시작은 이곳 상주시 사벌면 태강리임을 밝히고 새시대 번영의 물길이 이어지는 기원을 담아 여기에 표지석을 세운다. 2007년 11월 1일 상주시장. 이렇게 표지 낙동강의 유래에 대해서 표지석을 세워놨습니다.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입니다. 오늘 하늘은 구름이 많이 끼어서 파란 하늘은 볼 수 없습니다만 낙동강변에 직접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는 낙동강 700리 본류가 처음 시작하는 상주시 사벌국면 태강리입니다.